히어로즈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히어로즈, 화성 히어로즈를 가다. 두 번째 편에서는 반가운 선수들과의 짧은 인터뷰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구자영 선수 이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구자영 선수. 키가 몇이죠? 88입니다. 88이요? 네. 큰 키인데요. 선발 투수로서 좋은 체격 조건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두 번 정도 1군 무대에 섰었죠? 네. 기분 어땠었는지 궁금하네요. 점수 차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긴장하면 얼마나 긴장하냐. 예. 그냥 내공 던지자 맞아도 근데도 되게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번째 타자까지는 제공을 못 던졌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던 타자가 누구였어요? 홍성훈 선배님. 홍성훈 선수. 얼마 전에 홍성훈 선수가 또 2000안타 쳤던 선수인데 네. 기억에 남을 만한 또 타자였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치면 얼마나 되시겠냐. 예. 내가 이기겠다. 어우. 괜찮은데요. 볼넷 줬어요. 아, 그랬는데 볼넷 쳤어요. 그냥 직구만 던졌어요. 직구만? 네. 네이버 한번 쳐봐라 이런 심정으로 던졌나봐요. 네. 투수가 원래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결국은 근데 그게 볼넷이었고. 네. 손에 공이 다 빠지더라고요. 긴장해. 그 이후에 고영민 선수가 나왔는데. 예. 안타 맞고. 그때 정신 차지하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던졌던 것 같아요. 저리고. 한 이닝? 네. 1이닝 마지막 이닝이어서. 아웃카운트 3개 잡고. 네. 그리고 내려간 거. 잘하셨네. 근데 점수 좋았고. 예. 점수 줘가지고 네. 몇 점 줬어요? 1점이요. 1점, 1점이면은 그래도 양호하죠. 관중들이 많으니까요. 야구 할 맛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죠.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어떤 구종이라던가. 네, 커브가 제일 자신 있어요. 커브. 네. 제가 롤모델을 이번 겨울 운동하면서 바꾼 선수가 있었고 예. 최대한 그 선수로 따라가려고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롤모델 선수가 누구예요? 윤성환 선수인데요. 윤성환. 네. 그럼 아무래도 볼 배합이라든지 컨트롤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겠네요. 공이 빨라도 예. 몰리면 맞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일단 로케이션이나 제구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자, 이 선수 좀 1군에서 만나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선수도 1군 무대에서 좋은 상대가 될 것 같다. KT의 김동명 선수가요. 아, KT의 김동명 선수. 네. 제가 상대했을 때는 되게 잘 쳤던 것 같아요. 화성에서 제가 선발 투수인데 예. 그 게임 하기 전 게임에 안타를 두 개를 맞았어요. 유일하게 그 선수한테. 그날 잘 던졌는데 막 삼진 많이 잡고 그 선수한테만 안타 맞고 2루타 맞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5이닝 2실점을 하고 5이닝 4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전까지 김동명 선수가 두 타석에 섰었는데 예. 그냥 승부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볼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께서 아씨 치면 얼마나 잘 치냐고 던져봐라. 근데 두 번째 타석까지 그게 안 됐어요. 저절로 볼이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타석 때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승리 투수 요건인데 아 그래 치면 얼마나 잘 치겠냐 했는데 역투 홈런을 맞아버렸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어. 홈런을 맞으면은 아, 막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너무 잘 쳐갖고 그냥 쳐다봤어요. 어디까지 날라 어디까지 날라가나. 다음에 1군 무대에서 김동명 선수 만났을 때는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가지고 삼진을 딱 잡아내면 그 희열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자, 오늘 구자영 선수 이렇게 바쁘신데도 훈련 중에 우리 히어로즈 TV와 히어로즈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또 1군에서 네. 1군 무대에서 또 만나 뵙기를 제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구자영 화이팅! 화이팅! 히어로즈 화이팅! 호쾌한 성격의 구자영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히어로즈 TV 박성문입니다. 오늘 안태형 선수 또 반가운 얼굴 만나게 됐는데요. 자, 우리 안태형 선수와 함께 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안태형 선수 워낙 인물도 훤칠하시고 인상적인 데뷔 무대도 펼쳤기 때문에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 정말 안태형 선수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인사 한번 오래간만에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화성 히어로즈의 안태형입니다. 네. 지금 일단 몸 잘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1군 올라가서 좋은 활약을 펼치겠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몸 상태 어떠신지 하고 예. 어떤 과정 거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타격감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또 안태현 선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미남이신 것 같은데 이제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예, 안태형 선수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예. 인터뷰 좀 마치겠네요. 자, 예. 안태형 선수 화이팅! 화이팅! 훈련 중이라 인터뷰가 조금 짧았죠? 안태형 선수 화이팅!
잠재력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지난해 고교야구 이영민 타격상에 빛나는 우리 송성문 선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송성문 선수 1군 무대 잠깐 또 경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팬분들께서 송성문 선수 지금 관심 있게 또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간 경기 때문에 좀 죄송하고 이제 다음에 올라가면은 잘 준비해가지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또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송성문 선수 이 팬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1군 올라왔을 때 안 좋은 의견보다는 좋은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자신감 있는 플레이도 좋았고 또 타격에 있어서도 정말 부드러운 스윙과 좋은 타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보완을 해서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데뷔전에서 멀티 히트 쳤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히어로즈 팬뿐만 아니라 야구 커뮤니티에 마치 흡사 김현수 선수의 타격폼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타격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네. 롤모델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선수 있는지 좀 제가 예. 중학교 때요 네. 친구한테 몇 번 들어왔어요. 네. 롤모델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예. 좀 비슷하다고 치는 예. 게 예.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많이 따라해보려고 했거든요. 정말 잘 치시니까 약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게 또 도움이 됐고요. 네. 그런 거 많이 따라했던 네. 것이 같은 왼손이고 같은 왼손이고 그렇게 정교하게 친 사람 송성훈 선수도 충분히 그렇게 또 좋은 타자로 성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타격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이 더 기대되고 네. 자 이름이 송성문이잖아요. 네.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이제 이 구단에 공식 방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144경기를 다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스에서 이제 중계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송성문 선수가 오면은 진짜 제가 정말 칭찬 많이 하고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하거든요. 네. 왠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네. 성문이에요. 아 진짜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 이 선수는 정말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름값 하게 생겼어요. 제가 하는데 저는 그래서 송성문 선수가 더 잘 되길 다른 선수보다 정말 네. 많이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송성문 선수를 지켜봐왔어요. 언제부터? 리틀 야구 때 네. 결승전 올라갔었죠. 네. 넥센 히어로즈 배 리틀 야구 대회였죠. 아, 네. 그때 제가 담당자여가지고 결승전에 딱 갔는데 전광판에 송성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랑 이름이 똑같네. 저 선수가 프로에 와서도 정말 좋은 활약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성문이라는 이름이 흔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송성문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 지명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었고 앞으로 좀 송성문 선수가 정말 잘해주기를 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잘해줄 수 있죠? 네, 잘할 네. 수 있어요. 잘하면 그때 또 우리 인터뷰 멋지게 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1군에서 하는 거 1군에서 네. 우리 히어로즈TV에서 만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화이팅 한번 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송성문! 화이팅! 밝고 활기찬 송성문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김재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에 개막전 때 네. 드리에도 들어와서 포스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때 네. 많이 떨리셨죠? 네. 어떠셨어요? 시범 경기 때랑은 예. 좀 다르더라고요. 아, 시범 경기 때 그렇게 잘하더니 네. 왜 이렇게 떠셨어요? 제가 본 김지현 선수는 도루 잡는 능력이 충분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시범 경기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긴장한 나머지 정규 시즌 때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똑같이 한다고는 예. 했는데요. 예. 이게 어렵더라고요. 좀 시즌 들어오니까 예. 아예 달라지니까 상대방도 달라지고 저희 팀도 달라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느끼고 배웠던 점들이 많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많이 보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거죠. 네. 두산전에 우리 네. 또 김지현 선수가 도루 네. 저지를 그날 경기에서 세 개를 잡아냈어요. 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에? 세 개를 살려줘가지고요. 별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지수 형이 다 잘 잡아줬습니다. 아, 낮게 던졌는데 지수 형이 다 잡아서 포구를 잘 네, 해줘가지고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기아전에서 역전하는 홈런을 쳤었었는데 프로 첫 홈런이었잖아요. 네, 그때 네. 느낌은 어땠는지? 되게 좋았어요.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수비를 네.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방망이 잘 치는 게 그렇죠. 기분이 좋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다시 준비해가지고요. 긴장도 많이 안 하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기대할게요. 열심히 해서 또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선수 한번 김재현 파이팅! 파이팅! 포수 김재현 선수 빠른 시간에 1군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단 공식 방송 히어로즈TV입니다. 자, 우리 또 반가운 우리 선수죠. 이정훈 선수 만나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정훈 선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뵀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렇게 등록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예. 한번 올라왔다가 예, 예. 좀 몸에 앉아갖고 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예. 또 우리 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하셔서 우리 홈페이지라던가 뭐 구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 이정우 선수 근황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정우 선수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최근 한 달은 이제 예. 게임을 좀 하면서 이제 페이스를 올리는데 예. 집중하면서 이제 연습하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2군 경기 뛰면서 더 페이스를 이제 끌어올려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 인대 쪽에 이 수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은 어떻게 잘 되셨어요? 뭐 현재로서 아직까지 좀 뭐 특별하게 예. 아픈 거 없으니까 예. 잘 됐다고 봐야죠. 일단은. 아, 그러시고 현재 생각하시기에 몸 상태는 어느 정도 올라오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제 전지훈련에서 이제 10원 경기 들어갈 때쯤 10원 경기 들어갈 때쯤에 그런 몸 상태. 그럼 네. 조만간 우리 후반기 넘어서는 우리 또 이정우 선수 모습 한번 1군 경기에서 만나뵐 수 있겠네요. 그걸 기대해도 될까요? 예, 최대한 이제 예. 예. 올라가서 던질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이정우 선수 제가 알기로는 1종 대형 면허 이렇게 시험도 옛날에 보시고 옛날에 하셨는데 어떻게 그 면허는 취득하셨나요? 처음으로 이때까지 예. 다 한 번에 다 붙었는데 예. 떨어지는 바람에 포기했죠. 어떤 걸 떨어졌나요? 1종 예, 대형 버스. 대형 버스. 1종 대형 버스 면허를 이렇게 따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 구단 버스 운전하시려는 건 아니셨을 테고. 큰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어서 그때가 이제 예. 팔 수술하고 있을 때니까 예. 공백이 있으니까 그냥 자격증은 좀 많으면 좋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 그래서 도전했는데 예. 이게 좀 힘들더라고. 가드만 바로 막 삑 울리더만 막 탈락. 거기서 바로 예. 더 이상 이제 도전을 못 하셨고 시간이 예. 없으니까. 트레일러도 옆에서 치는 거 보니까 따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 아직까지. 뒤에라도 그늘 좀 베어야 된다더라고요. 한 번씩 뭐 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론 없이 이제 열심히 혼자서 독학으로 다 한 번만에 다 붙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한번 버스를 탈락해 보니까 이거는 베어야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픈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줬었는데 이제 좀 잘 만들어서 올라가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정훈 선수 화이팅!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정훈 선수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다음 회에는 화성 히어로즈를 이끌어주시는 감독님과 코치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히어로즈 TV 야구 중계에서 뵙겠습니다.